이벤트 7월이 되었습니다. 7월의 새로운 김포 소식 함께 보시죠. 먼저 2020년 신규 김포 맛집 심사와 선정입니다. 1차로 서류백 위생평가, 2차로 현장 맛평가를 진행해 통과한 업소 중 두 군데의 맛집 선정 대표 음식을 포장해 왔습니다. 시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김포 맛집의 대표 음식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지금 쌈에다가 고기 하나 올려. 하나 올리고. 배고프니까 고기 하나 더. 하나 더 놔. 원래 고기 먹을 때 생마늘 빠지면 되게 섭섭한 거 아시죠? 저희 옆살이 사람은 일단 모르겠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마늘도 두 개 넣을게요. 두 음식 다 정말 맛있으니까 김포 맛집에 꼭 한번 들러주세요. 수돗물 적수현상 다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수돗물을 틀었을 때 붉은색의 눈물이 나오는 현상인데요. 김포시가 제작된 최초로 수돗물 적수 사고 예방을 위해 수도관을 세척했습니다. 이번 수도관 세척은 산소가스를 이용한 친환경 세척 기술을 사용해 안전하고 깨끗하게 이루어졌고 네다섯 번에 걸쳐 세척하여 수도관에서 맑은 물이 나오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더욱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니 김포시의 깨끗한 수돗물 믿고 사용하세요. 다음은 CCTV 추가 설치 및 구하는 CCTV 교체 소식입니다. 어두운 귀갓길에 불안했거나 엄청나게 자전거를 도둑맞았던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보셨을 나쁜 기억인 것 같은데요. 이제 김포 시민이라면 이런 걱정은? Nope. 김포 곳곳에 CCTV 144대를 추가 설치하고 저화질 CCTV 127대를 고화질 CCTV로 교체하는 것은 물론 스마트피아 센터에 관제 요원도 증원하고 추가로 LED 로고 라이트와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24시간 내내 김포시가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드립니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3세에서 23세 청소년이라면 교통비를 반기별 최대 6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31일까지 공적 마스크 구매율과 마찬가지로 출생연휴 끝자리 6일제를 적용해서 본인의 신청 요일에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여러분,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고 어플로 사진을 찍어서 신고해주세요. 6월 29일부터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 차량을 사진과 함께 신고하면 8월부터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우리의 미래,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일에 동참해주세요. 이렇게 김포시가 준비한 7월의 알찬 소식들 만나보셨는데요. 7월에도 저희 김포시청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